드라이 리허설을 하러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러고 들어왔어요. 표정을 봐. 이러고 굉장히 어두컴컴했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말 퍼포먼스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전 세계 K-POP 팬분들이 보는 뮤직뱅 샵에서 제 얼굴 메이크업 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민수경이가 넓어가지고 아주 재밌다는 거. 보통 되게 미인형의 배우분들 보면 약간 여기가 좁거든요? 눈썹도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저는 여기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아, 들려요? 자, 이렇게 해서 아티스트의 헤어와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심플리 케이팝 대기실이 이렇게 이쁜 곳이 있는지 뭐 처음 알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연핑크와 연보라. 너무 근본 있어가지고. 오, 트위스터. 맛있겠다. 그리고 KFC에서는 꼭 콜슬로를 먹어요. 콜슬 그거 안 먹으면 이게 진짜 JMP. 일단 콜라 한 모금. 탄산이 살아있어. 아. 콜라가 누구 거야? 몰래 찍은. 지금 소야가 발성연습. 저를 맨날 해요. 중독성 있는 발성연습. 꾹꾹꾹! 와, 소야캠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누나 앨범 자랑했죠 벌써? 당연하게 했겠죠? 와, 앨범이 이렇게 보입니다. 좀 자랑해주세요. S-O-Y-A 다 이게 제 이름 철자로 이루어져 있는 소야 컬러 프로젝트인데요. 모두 제목이 쇼, 오아시스, 와이셔츠, 아티스트, 아리스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조금 뭔가 어린 느낌. 이거 약간 국내 약간 고등학생 약간 올드스쿨 네. 이렇게 아디다스 고등학생? 생긴 게 고등학생 느낌이 여기는 좀 엘프 같은 느낌. 그쵸? 앵무새 하이 패션. 아, 밴드는 아리랑 여기 라디오 때문에 온 것이 절대 저를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누나... 활동했을 때 누나 한 번도 응원하러 안 오셨어요? 아니! 어? 방송 이제 활동하면 내가 가지. 뭐? 이제 앞으로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어! 네. 나중에 응원하러 오실 거죠? 당연하죠. 말했으니까 기대하세요. 쉬어. 아티스트! 지금까지 소야의 대기실 모습이었습니다.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